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존에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학사사 연계 과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컨셉은.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학사를 마치고 석사 올래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뭔가 페이브로 주는데, 어떤 페이브로 주느냐, 학사 코스 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학사 코스 같은 경우는 1학기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석사 코스도 1학기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갖고 석사를 받는 과정이 원래는 보통 학사 4년, 석사 2년이면 6년이 걸리거든요. 한 학기를 등록해서 토탈 1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석사 연계 과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석사 과정을 연계하여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과정으로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교과목 선이수로 학부 과정 단축과 석사 과정을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그죠? 지원 자격은 고대 학부생 과정 중 4학기 이상 등록하고 6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이 3.5 이상. 약간 좌절감이 있나요? 3.5? 그죠? 할 수 있죠? 3.5 이상인 학생이고, 대상 학과는 구별 없습니다. 그죠? 모집인원? 모집인원 몇 명이에요? 원하면 다 받아준답니다. 그죠? 모집인원은 땡땡명. 땡땡명이니까 원하면 다 받아주는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5월, 이때는 이제 5월이고, 이거는 이제 뭐 하고, 이제 뭐 지원 신청서 연구 계획서 작성해갖고 저희 정보부대 행정실에 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석사까지 같이 입학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안 떨어뜨린 방향으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6월 1일. 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약간의 이제 그러면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특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그죠? 연계 과정 합격 다음 학기부터 정보부 대학원 교과목 3학점, 그죠? 학기당 3학점이니까 아마 갖고 6과목 6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돼요. 6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정보보호 대학원 과목을 많이 들었어. 그러면 똑같이 석사 과정도 기본적으로 졸업에 듣기 위한 뭐 과목수가 있겠죠? 그죠? 학점수가 있겠죠? 9학점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석사를 뭐 몇 학점 들어야 되는데, 9학점을 학부 때 듣고 왔으면 9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훨씬 적은 과목을 수강해도 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9학점까지 인정해주는. 그러긴 있지만, 반드시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 하나의 요게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갖고 이제 특전은 뭐냐면, 아까처럼 또 이거 약간 좌절감이 있긴 하지만, 학부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면 조기 졸업 한 학기 때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서 토탈 1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보부 대학원 입학금이 면제되는, 그러니까 등록금이 아니라 입학금이에요. 입학금 면제되는 또 하나의 특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근데 해다가 대학원까지 학석사 들어와서 대학원까지 막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럼 중도에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중도 포기하면 이제 다시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왜냐면 학석사 과정은 일단 학위가 없어요. 왜냐면 석사를 같이 학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학위가 없는데 중간에 나 포기할래요? 그러면 다시 학사학위가 이제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 중도 포기원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취득과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조기 졸업한 사람은 7학기 아니면 8학기 동시에 석사 과정에 진학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입학기 하는 학기에 휴학은 불가능해요. 단 병가라든가 군대는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 때문에 나 좀 쉬어볼래요 이런 거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재학원은 휴학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정보보호 대학원이 사실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적으로 보면 최고라고 말을 그러니까 탑10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탑3라고 얘기하는데 뭐 약간 뭐 사기도 있고 같기 때문에 한 탑10 안에는 무조건 든다고 보고요. 탑3? 그러니까 교수님 명수로 보면 탑3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정보 보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뭉친 대학은 전 세계에 어디든 없어요. 주로 이제 CMU 같은 경우도 정보보호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분들이 버철학과처럼 운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정보보호를 하시는 거지 정보보호학과라는 이름으로 전임 교수가 있는 대학은 흔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열몇 명의 교수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스로 보면 가장 큰 대학이고요.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진은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이상진 원장님 하셨고, 이분은 원래는 암호를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그 디테일 포렌식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디테일 포렌식 전문가인데,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무슨 분이세요. 근데 그 11년도인가 그 포렌식 그 미국 국방성에서 전 세계 연구소 대학을 상대로 그 디테일 포렌식 챌린지를 합니다. 뭐냐면 문제를 내놓고, 인터넷에 문제를 내놓고, 야, 풀어서 내. 풀어서 문제 내면 우리가 채점해서 등수 매겨줄게. 이런 챌린지를 했는데 2년 연속 2등과 더블 스코어 차로 우승을 하셨어요. 그럼 왜 2년만 했냐? 2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라 그러면 문제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국방성에서, 미국 DOD에서 소스코드를 같이 내.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풀이를 위한 소스코드를 짰을 거잖아. 소스코드 같이 제출해. 이렇게 문제가 요구사항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소스코드를 내라고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야,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내가 빼갈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노하우가 완전히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참가를 안 하세요, 대회를. 그래서 2년만 더블 스코어로 우승하시고 그냥 이렇게 참석 안 하시고, 지금은 대회에 참석 안 하시고요. 보통 참가하는 대학 연구소가 대략 몇 개냐면 뭐 50개, 한 2,000개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2,000개에서 1등 하셔. 2년간 연속 우승하셨었고요. 뭐 임준 교수님은 이분도 수학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법률 중에 최고 대가가 되셨고요. 이동 교수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암호 프로토콜 쪽에 정말 논문을 전 세계적으로도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몇 명 중에 한 분이세요. 가장 하시고 살지 많이 쪘네. 홍석희 그 저예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암호 분석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한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칭기 암호 전문가. 왜 제가 최고냐면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고요. 이제 뭐 김용준 교수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쪽에 아주 이제 MPEG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정말 표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쪽에 아주 전문가시고, 이분은 이제 지금은 생체 인증도 하시고요. 지금은 블록체인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개인 정보 보호 쪽에 이쪽에 최고 전문가시고, 김한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쯤에 그 옛날에 포항공대랑 카이스트가 이렇게 막 서로 해커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갖고 포항공대 학생들이 카이스트 막 공격 서버 공격하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뭐 포항공대 서버 공격하고 갖고 막 서로 두 대학의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일이 95년도인가 뭐 6년도인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 당시 카이스트 해커팀 그 동아리 장, 그 당시. 네, 김수진 교수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암호 제품이나 정보보호 제품들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암호 제품들을 국가가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평가하는 방법이 CC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CC 평가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잘하신, 사실 키사 계실 때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안성 평가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경 교수님은 이제 위험 관리 전문가시고, 이제 뭐 시간상 그 윤정 교수님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뭘 하시냐면, 여러분 유튜브 막 동영상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노이즈라고 뭐 복잡하니까 노이즈라고 얘기할게요. 신호를 그 유튜브 동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호를 잡아서 이 유튜브가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뭐 미국 어디서 만들어졌다, 워싱턴에서 만들어졌다, 그 도시를 딱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자이로스코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비밀, 저거죠? 비밀번호, 이렇게 집에 있는 비밀번호 있죠? 이렇게 문 따는 거. 그 자이로스코프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누른 비밀번호가 뭐 3338이다 이런 거를 알아내는 그런 것도 실제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도청기, 레이저를 이용해서 도청하는 도청기도 만들어 보시고, 아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 진짜 신호 정보 해독 쪽으로서는 정말 추종을 부도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최진 교수님은 소프트웨어 쪽에, 아마 우리나라 쪽에서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
아니면 뭐 이런 알고리즘 쪽으로는 최고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온유 요새 네트워크 쪽으로는 정말 대가십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상은 그 마이트프리 상 뭐 등등 다 휩쓸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오선유 요새 무선 쪽 하고 계시고 이분은 재밌는 신분인데 이분은 연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 전공은 법학이에요. 왜 법학하셨는데 정보보호에 왔느냐? 아까 말했죠. 정보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기술하고 법, 정책 이런 것들이 혼합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정보보호 대원에서 우리는 기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신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강원대의 학생처장으로 계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온 거예요. 사실은 학생처장이 있는 사람이 옮기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왜냐면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한화의 상무인데 갑자기 삼성 상무로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옮기신 분이고 근데 이분은 금융보안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인증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죠? 김희석이 만드신 분이고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부학과 이제 완스타 출신이고 기무사 출신이고 뭐 등등하고 정말 뭐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머신러닝 쪽이 아주 대가시고요. 그다음에 양자암호 쪽에 하신 분. 갖고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으세요. 갖고 저희가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뭐 이제 정보보호 융합 전공도 설명했지만 정보보호 융합 전공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진로가 그죠? 뭐 여러 개 기업체도 있긴 하지만 정보보호 대학원이라는 진로가 하나 있었죠. 맨 마지막에 그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만날 교수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호의 풀스펙을 다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호 대학원이 국내에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에서는 뭐 탑3가 막 주장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탑5는 될 것 같아요. 탑5는.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정보보호 융합 전공 설명하고 학석사 연계 전공 설명을 제가 빨리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 고대 애들이 고려 학생들이 너무 꿈이 없어요. 우리 꿈이 뭐냐면 졸업 후에 아 취업할래요 이런 맨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졸업 후에 공무원 할래요 뭐 이런 뭐 그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에 살거든요. 100세. 여러분 지금 23, 22, 막 23, 4.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 날이 최소 70년 더 살아야 돼요. 70년. 그죠? 그러면 석사를 본다면 여러분들 100년 산다 가정하고 석사 2년이면 인생의 50분의 1이야. 50분의 1. 50분의 1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따져보면 1년에 한 주 정도를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석사를 보내는 거는. 한 주 정도 투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해볼 만한 투자거든요. 그죠? 해봐서 재미없으면 그냥 또 자기 가면 돼. 물론 돈은 좀 쓰겠지. 그죠? 그렇지만 그 돈을 인생에 길게 보면 아주 작은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수업받아서 항상 얘기하지만 고대학생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석사는 기본 한번 해봐라. 저거 늘 주장하거든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취업할래요. 그런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보보호 융합 전공이든 혹은 뭐 학석사 연계 과정이든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